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부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 나라인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모스는 두고아 출신입니다. 두고아는 남유다에 속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1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보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뜻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3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웃 나라들로 향합니다. 다메섹은 길르앗 사람들을 마치 곡식더미처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다메섹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을 에돔에 넘긴 죄를 저지른 블레셋, 형제의 언약을 어기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에돔에 넘긴 죄를 저지른 두로를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약속을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과 가볍게 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처럼 여기고 이행하게 하소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돔은 전쟁 중에 패배하고 도망치는 형제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없고 늘 화를 내는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암몬은 전쟁 중에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사악한 암몬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분노를 즉시 그치게 하소서. 감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폭력적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내전, 분열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열방이 되게 하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라를 이끌고 법과 문화, 정치 영역을 새롭게 세워가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선교지를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정은의 독재가 속히 무너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그 땅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국민을 향한 박해와 탄압이 그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부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모임을 가리시고 덮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 억류 중인 김종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정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동성애와 낙태 등 반성경적인 죄악들로부터 지키소서. 악한 법들의 재정을 막아주시고 그 일들을 이끄는 자들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각 영역이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명절 연휴 기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확산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며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빛 가운데서 자신을 점검하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른 이를 향한 비난적 판단의 시선이 거둬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키소서. 모든 교회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권위에 완전하게 복종하게 하소서. 탄자니아 합중국.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 있는 나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8에서 19세기 초 이슬람 왕국 잔지바르 술탄국, 1891년 독일령,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령에 점령됩니다. 독립 후 잔지바르와 연합하여 탄자니아 합중국이 됩니다. 120개 부족과 종교 간의 화합에 주력하여 더디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내전 없이 수많은 종족이 탄자니아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이슬람 34.1%, 개신교 33%, 카톨릭 30%이지만 종교 갈등은 없습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말씀보다는 치유와 기복신앙을 중시하고 있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더딥니다. 탄자니아의 다 종족, 다 종교 간의 평화가 잘 유지되게 하소서. 정부가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무장단체를 쫓아내고 이슬람 테러 단체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경제 성장과 생태 관광 등으로 빈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신실한 탄자니아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변화된 삶과 간증이 있는 자들로 세워주소서. 탄자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인 중에 아프리카 이슬람 선교 전문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제4차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 제4차 로잔 대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서구 기독교 세계 시대에 막이 내리고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비서구권 운동에 확대되는 선교 흐름을 반영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4차 로잔 대회는 이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제시하며 세계 기독교의 복음주의 이정표를 남길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로잔 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한국교회 로잔 대회 개최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로잔 대회 한국 개최를 준비하며 50년 로잔 역사에서 유례없는 중보 기도 및 말씀 운동에 확산하는 것을 보며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과 연합운동 등에 도전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 목사는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30-40대의 목회자 실무진을 보며 한국교회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로잔대회 개최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로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선교적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분야, 주요 이슈와 복음에 대한 논의와 정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가 시대를 이끄는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 말씀과 기도 운동, 연합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열방 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건강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초교파적 연합이 일어나 지상 명령 성취와 남북 통일을 함께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